질문에는 어,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어, 진짜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 있고 또는 무엇인가 내가 어,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누군가에게 오늘 무슨 요일이죠?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진짜 오늘이 어떤 요일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던지는 질문이겠죠. 하지만, 비슷한 질문이지만, 만약 연인 사이에서 어느 날 한쪽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질문을 할 때, 만약 그 의도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치 없이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이지. 그렇게만 대답한다면,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 난처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담겨진 그 숨어 있는 의도를 빨리 파악하여 오늘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특별한 날인가? 순간적으로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질문 중에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또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던지는 질문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질문들이 그러합니다. 19장에서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2장의 앞에 내용에서도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질문들은 정말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또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세인들이 더 정확하게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또한 정말 몰라서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5절과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여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신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라이벌 또 앙숙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바리세파또 사두개인들의 또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두 그룹은 라이벌이자 어쩌면 앙숙가도 같았습니다. 여러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의견들은 의견은 부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부활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가시 같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에 있어서 완전히 완패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의기양양해져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분위기를 탔을 때그 분위기를 더욱 어, 몰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승기를 굳히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한 사람, 한 율법사가 이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개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율법사가 율법을 진정으로 몰라서 던진 질문이었겠습니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율법사가 서기관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기록하는 자이죠?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기에 손으로 율법을 일일이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의 직책은 아무에게다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 말씀 필사와 더불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또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율법사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총 613개의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라라는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은 248개였으며 하지 말라고 부정하는 형태의 계명은 365개였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율법의 조항 속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입니까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답을 해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문제 삼을 것이고 아니면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해도 그것을 책 잡아서 예수님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기 위해 던진 비열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오. 아멘. 율법사의 이 함정에 있는 이 비열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회피하시거나 아니면 주저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또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두 번씩 암송했었던 신명기 6장 49절에, 아, 4절과 9절까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새긴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손목에다 메었고, 또 이마에다 붙이고 또 각자의 진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율법 중에 어느 하나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들이 가장 잘 알고 또늘 암송하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 마음은 영적인 본양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 영적인 삶의 근거지입니다. 그렇다면, 목숨은 무엇입니까? 목숨. 우리가 산다, 죽는다, 그런 반대 개념에 목숨을 말하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는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욕구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삶, 우리의 본질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성과 지혜와 이해와 사고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이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외적인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내적인 요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 우리의 내면, 내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그 진정한 사랑의 출발은 우리의 외적인 요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이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꽁꽁 매어서 몸부림은 쳤지만,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또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각집문 문 앞에 기록을 했었지만, 입으로는 줄줄이 암송했던 말씀이었지만 정작. 그 말씀의 능력이 없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니? 너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너의 전 존재를 다해 너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라고 대물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가에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오늘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바리세인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왕 바리세인입니다라는 책 제목처럼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빠짐없이 주일를 성수하고 11조를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하고 또 새벽기도를 주일주일 중 며칠을 나오고 외적인 부분, 뭐 보여지는 부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그 안에 참 사랑과 능력이 생명이 없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의 출발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와 지성소 깊은 곳에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며 능력 있는 삶,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온전히 깨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그 사랑과 은혜의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이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대답을 끝맺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둘째라는 말은 두 번째 개명, 두 번째로 중요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져 있죠. 순서상 두 번째 나온 것 뿐이지 준역성과 또 가치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첫째 개명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너무나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매우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확인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과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말과 혀로만이 아닌 억지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가족을 또 나의 이웃을 나의 동료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덮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품어야 하는 이웃은 또 누구입니까? 이 또한 우리 힘으로." 우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잠길 때 우리는 넉넉히 사랑하고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원수까지도 나아가, 이 시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만과 외식으로 가득 찼던 이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세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생명과 능력은 없었던 그들. 사실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의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너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생명의 삶또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